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정리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의 기준도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럴 때 제가 생각이 많다 하고 느꼈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자꾸 떠올라서 일을 할때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옛날 일을 갑자기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건데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베푼 호의를 괜히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 해라고 했을 때왜 이걸 그냥 해야 되지? 막 납득이 안 가서 혼자서 막 분에 차오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안 하는 고민을 사소하느라고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남들보다는 타고난 생각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줄이고자 하면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걸 알지만 오히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줄이고 단순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효율적으로 하는 법, 집중하는 법 이런 영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책에서 항상 특히 찾아 읽고 직접 저한테 실험해보고 하니까 알게 된게 생각도 줄이고자 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을 그냥 줄여야지 라는 다짐만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 줄이지 말아야지 라는 강박을 갖고 있으면 마치 아, 밥좀덜 먹어야겠다 했을 때 괜히 막더 먹을 거 생각나고 더막 먹게 되는? 그 돈이 없을 때전 돈이 더 쓰고 싶더라고요. 절약해야지 하면은 괜히 뭐 사고 싶은 게막 생기고.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도 무작정 줄여야지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줄이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울증도 없고요. 밤에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너무 사소한 걸로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쿨해졌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게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좀 노력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뭐가 도움이 됐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육체를 다스리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고 싶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 다이어트랑 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슷한 원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로운 것을 덜 먹는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때 액상과당 같은 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뇌와 마음에도 진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자극적인 기사 같은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해한 콘텐츠 있잖아요. 혹은 짧고 중독적인 콘텐츠도 우리 뇌를 좀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짧은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여러분도 요즘에 도파민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심각하다 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참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해요. 뇌의 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예전에는 긴 영상도 잘 보고 했는데 이제는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를 보더라도 배속해서 보게 되고.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파이아키아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볼때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작자가 의도해서 가장 맞는 호흡으로 제공한 건데 그 형식을 파괴하면서 보는 거는 영화를 제대로 관람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공감이 됐어요. 유튜브 영상도 우리가 빠르게 보면 정보망 속속 골라 담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목소리라든가 톤이라든가 혹은 미세한 것들 그 모든 걸 되게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 보면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막 오프닝이 너무 길기도 하고 같은 장면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은 그 제작자가 의도한 거 아닐까? 그 의도가 뭐지? 하면서 조금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영상을 그 길이로 만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이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그걸 들여다봤을 때더잘 소화가 되고 더잘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리에 우겨놓고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뇌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그게 다 잔상처럼 남아서 생각을 많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자는
아니어서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해로운 거를 많이 봐서 우리 머리가 맑을 수 있을까? 그거는 누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좋은 걸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뇌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없지만 건강한 채소나 야채 그리고 삶은 고기 이런 것을 먹듯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소화해서 먹어야 하는 좋은 것들을 평소에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도처에 먹을 게 보이면 자꾸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일부러 음식점이 있는 골목으로는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 생각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냥 집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는데 막 가는 길에 만주리아 있고 막 붕어빵 있고 이러면 엄청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줄이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정리정돈을 많이 해요. 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제가 언제나 솔루션으로 정리를 얘기한 적이 100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눈앞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혼란한 게 좀 줄어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게 뇌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텐데 그렇다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다 정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음악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 그리면서 라디오도 많이 듣고 음악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림 그릴 때도 딱 그림만 그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음악을 안 좋아해서가 전혀 아니고요. 음악 또한 그 음악만 제대로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차라리 듣고 싶으면 음악 자체를 제대로 듣자라고 하고 밀어두는 편이고 제가 하는 일에 더 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정리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물 보면은 되게 크고 광활하고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좀 원목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은 마음도 좀 많이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막 절에 갔을 때 특히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갖고 있는 인테리어를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잘 정돈해 두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거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맨날 하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쉬워져요. 그래서 정리가 쉬워질 때까지 이걸 습관화하는 거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공복을 좀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좀 오래되고 안 좋은 그런 세포를 먹으면서 몸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 또한 비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명상인데 사실 우리가 막 명상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잖아요. 명상도 나름 훈련을 하면서 그걸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상이 힘들 때 이 활동을 추천드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림 그리기랑 운동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림을 알려준 적이 되게 많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들 그림 알려주고 뭐 커서도 클래스도 만들고 뭐 그런 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게 그림을 그렸을 때 잡생각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취미로 한번 그림 그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술학원은 기본적으로 한 3시간씩 수업이 되는데요. 다녀본 사람들은 진짜 공감할 텐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제가 진짜 그림 유튜버라서 그림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림이 정말로 집중이 많이 되고 이게 좀 힐링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집중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림 그리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은 꼭 신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해서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언제 많아지는지 생각해보면 몸이 약하고 나약해질 때 그때 특히 생각도 나약하게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하는 과정 자체에도 좀 힘들게 좀 숨이 차게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러닝을 하거나 할 때 특히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을 비우는 방법
그러니까 건강한 뇌의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림 그리기랑 운동하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조금 일찍 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제가 1시간만 잤는데 그렇게 하면은 2, 3일이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을 최대한 많이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낮 동안에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집중해야 잠도 많이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서 뇌를 좀 편안하게 해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생각이 좀 건강하게 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신체 리듬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밤보다는 아침을 조금 더 오래 사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생각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창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예술하는 친구들 보면은 밤늦게 자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여행을 가도 시차 적응할 필요 없이 이미 외국 시차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밤이 깊고 이러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게 생각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게 힘들다 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조금 자는 시간을 앞당기고 아침을 오래 사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에는 밤보다는 덜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담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도 좀 아침에 쓰는 편입니다. 그때 쓰는 글이 확실히 퀄리티도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 모든 영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전부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너무 생각이 많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니까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 할 정도로 머리가 엄청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시에 방송을 몇 개를 틀어놓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모든 잡음과 라디오가 다 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보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았다, 집중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한테 맞았던 거니까 여러분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특히 이제 집중이라든가 뭐 생각 줄이기 이런 거에 관련된 책도 많거든요. 그런 책도 좀 많이 찾아보는 거. 적극적으로 나한테 실험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마음과 그런 호기심 그런 게 있으면 꼭 생각 줄이기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영상도 많이 만든 유튜버로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게 저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생각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만 받으실 필요 없는 게 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조금 더 잘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창작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런 생각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기로 그거를 써보거나 저처럼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생각을 좀 배출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생각을 건강하게 빼내고 머릿속에 필요한 생각만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그 생각 중에서도 특히 걱정이 많은 분께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첫 장부터 걱정을 줄이는 노하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네, 생각이 너무 많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아이, 생각이 좀 많구나. 이거를 안고 가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보듬어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